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거 몇 년 만에 본지 몰라요. 아,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차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면. 집에서 출발할 때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와서 길을 나섰는데 너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들리나요? 비 오는 소리? 이게 고들빼기예요. 고들빼기 한 단이 이렇게 커요, 지금. 지금 오늘 5일장을 갔더니 이렇게 좋은 고들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은 식재료가 나오면은, 아,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사게 돼요. 고들빼기는, 자요. 이렇게 이파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 다마가 이렇게 굵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들빼기가 좋은 거거든요. 이제 고들빼기를 담을 건데요. 이게 두 단이 이렇게 지금 많습니다. 두 단이. 이 두 단을, 이 물을, 소금물을 풀으셔야 돼요. 지금 소금물을 풀었는데, 소금물은 좀 짭조름한 걸 풀어가지고, 이거를, 이게 담가 놓는데, 한낮에를 담가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 이게 지금부터 안 잠기네. 이거 물을 더 풀어서 가득 부어야 되겠네. 이게 단이 커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들빼기는 보약이잖아요. 이 이파리까지. 예, 고들빼기를 고르실 때는 이파리가 이렇게 싱싱해야 되고, 이파리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 알이 굵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알이 굵은 거, 잘은 거 섞여 있는데, 요렇게 자른 거, 이렇게 자른 거가 섞여져 있지만은 이렇게 굵은 걸 사셔야 되거든요. 소금물을 더 타가지고 가득 부어가지고 이게 다 잠겨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물을 붓습니다. 소금물을. 소금은, 이거는 몇 리터에 소금 얼마 기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을 풀어가지고 물이 좀 짭조름하게 풀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물을 간을 보면은 으악 할 정도로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돼요. 짭조름해야 돼요. 그렇게 짭조름하게 이거를 풀으셔가지고 이 고들빼기가 다 잠겨야 됩니다. 물이. 아, 다 잠겼네요. 됐어요. 이거를 딱 뚜껑을 덮어서 한낮에를 놔둬야 됩니다. 저녁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시간을 절근 건데요.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대로 놓고 요거를 요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올라, 이거 고들빼기 다듬는 원리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절거졌잖아요. 이렇게 절거진 상황에서 한쪽에다가 생수물을 가득히 한 다라이를 받으세요. 자, 한쪽에다가 이렇게 생수물을 받아놓고 이거를 이제 다듬어가지고 한 개 한 개를 다듬어가지고 바로 저 생수에다 투하를 시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걸 씻는 게 아니에요. 씻으면 안 돼요. 여기는 소금물, 절근 소금물 그대로고 요거를 하나하나 다듬어가지고 저 생수 코너로 투하를 시켜서 그 생수물에다가 그대로 담궈가지고 하루 담그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 다듬는 거 보여드리고 마지막 다 다듬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일 큰 거부터 합니다. 이거를 이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야 돼요. 이거를 이 물에다가 흙이 있으면 씻어야 되고 뭐처럼 다듬어야 되냐 하면은 총각무 다듬듯이 다듬어야 돼요. 이렇게 먼저 여 끝부분을 총각무처럼 끝부분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물에다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이 정도만 다듬으면 돼요. 이거는 더 이상 씻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쪽 이제 물 받아놓은 대로 투하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요거를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고들빼기가
생긴 게 이렇게 다양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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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다양한데, 이거를 굉장히 쉽게 다듬는 방법이 이 모델대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보고, 이 떡잎 진 거를 이렇게 딱 떼내세요. 이렇게 딱 떼내면은, 이렇게 좋습니다. 이 떡잎 진 것만 딱 떼내면,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민자로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러면 이거 봐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딱 끊어주고 이러면 굉장히 쉽지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일이 아주 하얗게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 물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거 이제 맑은 옆에 맑은 물로 이게 이제 투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것, 이거는 이렇게 된 거는 또 어떻게 따듬는 게 쉽냐 하면은 이것도 먼저 이렇게 필요 없는 떡잎 진 거를 먼저 따주고 나서 이렇게 파란 부분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를 요렇게 이제 총각모 다듬듯이 이걸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그쵸? 이게 총각모 다듬듯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이제 긁어줍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딱 끝나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씻어지는 이유는 이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흙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옆에 맑은 물로 투하를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이게 많이 섞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뚝뚝뚝뚝뚝 긁어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이러면 끝나요. 요거는 이제 요런 게 이제 제일 못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제일 못생겨가지고 아주 조금 중구 난방식으로 이렇게 막 이게 자라나 있어요. 이 이파리도.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끊어내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떡잎 진 것도 끊어내버리고 이렇게 끊어내버리면 아주 물찬 제비처럼 이렇게 예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요것도 이제 총각모 다듬듯이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고들빼기는 80% 들어가는 게 정성일 거예요. 그만큼 이게 다듬는 게 일이고 다듬기만 하면은 다른 거는 쉽거든요. 근데 다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러면 이제 이것도 끝이에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다듬으실 때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들으면서 보면서 하셔야 돼요. 아, 자, 물찬 제비 같죠? 시중에 그 고들빼기 그 절거놓은 걸 파는데 가보면은요, 이 이파리가 새까맣게 죽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거를 몇 날 며칠,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소금물에 담궈놔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오래 담가서 그렇거든요. 나는 요리사한테 배운 게 아니고 민간인, 할머니, 민간인 할머니한테 배운 이 고들빼기인데 이거를 소금물에 절그는 걸 한나절만 절그래요. 그 저는 한나절만 적으면은 이렇게 이게 이파리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다 다듬어 가지고 생수물에다가 일반 수돗물입니다. 이렇게 다 담궈 넣는 거예요. 안 씻는 거예요. 씻지 않고 이렇게 담궈 가지고 이거를 하루를 놔두는 거예요. 그게 이 고들빼기를 싱싱하게 하면서도 아주 쓴맛을 빼고 약간 쌉스름한 그 맛있는 본연의 고들빼기 맛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딱 덮어서 물을
갈아주지 않습니다. 물을 바꿔주지 않고 이 상태에서 딱 하루를 놔둡니다. 자, 이게 이제 하루를 담가놨던 고들빼기입니다. 이걸 이제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이 고들빼기는 좀 메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런 사이사이로 이 흙이 많이 배어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한 서너 번을 씻어줘야 되는데 잘 씻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남해에서 나오는 고들빼기래요. 남해 고들빼기. 제가요 이거 맛을 한번 볼게요. 원래 음식이란 그 양념을 하고 나서 양념에서 양념 맛을 낸다기보다는 오리지널 이 식재료에서 맛이 나와야 돼요. 총각무도 그렇잖아요. 총각무 자체가 달고 맛있으면 그거는 대충 양념을 해도 맛이 있는데 총각무 자체가 맵고 쓰면 그건 아무리 양념을 잘 해놔도 안 맛있거든요. 이 고들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지금 다 먹기로 너무 많으니까 이 이파리를 좀 떼내고 3개 정도 매달려가지고 요거를 한번 먹어봅니다. 간이 너무 잘 됐고요. 그리고 본연의 이 고들빼기 이 자체에서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너무 맛있네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아요. 아주 맛있어요. 많죠? 단이 커놓으니까 두 단인데도 엄청 많더라고요. 자, 이 고들빼기를 여기서 반을 갈르지 말고 통째로 담으셔가지고 드실 때 요거를 잘라서 드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제가 고추 무거리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정말로 맞는 거예요. 주포인트가 이제 고추 무거리가 자 고추 무거리 봐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 고들빼기에. 고들빼기는 담기가 쉬워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힘들지. 고들빼기는 다듬을 때가 힘들지 버무릴 때는 이 고추 무거리만 있으면 너무 쉽단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 고생하시고 고추 무거리를 만드셔라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버물러 줍니다. 이 고들빼기는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추 무거리 만들어 놓은 거 어쩌면 오늘 다 쓸 것 같네요. 이거는 이 자체가 이렇게 시커멓기 때문에 어지간히 양념해가지고는 이거 빛깔도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고춧가루도 같이 믹스를 해줍니다. 올 겨울 내내 먹겠네요. 양이 많아서. 아, 빛깔 곱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아우 너무 좋네요. 이제 여기 고들빼기에 마지막 주포인트가 조청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조청? 조청을 넣습니다. 제가 만든 쌀 조청이에요. 일단은 양이 많으니까 3스푼을 넣어보겠습니다. 진짜 이 고들빼기는 다듬기가 힘이 들어서 어제도 이거 다듬는데 꼬박 2시간이 걸렸어요. 이 다듬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귀한 분 아니면은 이거는 선물하기가 참 힘든 그런 겁니다. 이게 아우 너무 이쁘다. 너무 곱다 색이.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완전 환상. 간이 딱 맞아요. 간이 딱 맞는데 조청이 어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전혀 지금 조청 맛이 안 나거든요.
한 두 스푼만 더 넣어줄게요. 이제 딱 좋아요.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이렇게 담으셔서 바로 드시고 싶으면 하루 밖에다가 숙성을 시켜서 김치냉장고 들어가시고, 아니면 그냥 겨울 내내 내년 봄까지 먹겠다 싶으신 분들은 밖에서 숙성을 시키지 말고 바로 김치냉장고 들어가서 김치냉장고에서 숙성을 하세요. 와, 한 개 더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마지막 깨만 뿌려주면 됩니다. 아, 자꾸 먹고 싶어. 간을 보는 것도 자꾸 보고 싶어. 너무 크니까는 조금 잘라내고. 한 개 더 먹어야지. 깨를 넣었더니 깨가 톡 씹히는 맛이 너무 고소하네. 빛깔 곱죠? 위에 양념 남은 걸 싹 덮어놨더니 고들빼기 너드로 도망가고 안 보이죠?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요. 고들빼기 나오죠? 와,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바로 김치냉장고 들어갈 거예요. 김치냉장고에서 삭히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